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환경 이해 온라인 강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강좌의 마지막 시간으로 단원사 지구의 자원 중에서 제17장 생물 자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생물 자원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원천적인 그런 영양분, 식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먹지 않고는 아마 물만 먹고 산다고 해도 금식을 할 경우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죠.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살수 있는 기간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생물 자원은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인 그런 필요성이 있죠. 이런 생물 자원은 지구가 45억 년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35억 년 전부터 이제 생물체가 생기기 시작해서 계속 진화를 거쳐서 현대에 그런 다양한 수백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생물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생물이 살아가는 걸 갖다 생물권이라고 그러죠. 생물권 내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지만 그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의 균형을 잡힌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제 어려운 것은 지난 몇백 년 동안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인구도 폭발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연에 대한 훼손이 더 심했죠. 제일 대표적인 게 화석연료를 채취해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의 농도를 크게 증가시킨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인간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는 걸알 수가 있었죠. 기나마 그런 화석연료들이 앞으로 길어야 1, 2세기면 바닥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학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물 자원을 갖다가 인간이 왜 관리해야 되느냐? 사실은 지속 가능한 생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살고 그냥 끝난다고 그러면은 있는 자원 충분히 쓰고 그냥 죽으면 되지만은 우리는 이제 우리 후손들이 있고 우리 후손은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을 살아가야 할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따라서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물 자원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물 자원을 관리할 때 첫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생물의 다양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박쥐가 사는데 그 박쥐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 지역에 박쥐를 다 인간이 제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박쥐가 먹고 있는 수많은 그런 곤충들, 목이니 그런 곤충들이 아마 창궐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한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자나 그렇지 않으면 호랑이 같은 그런 포식동물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갖다가 다 죽이고 먹는 것이 안타깝고 저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해서 만약에 사자나 그런 육식동물을 다 제거한다 그러면 초식동물이 넘쳐나서 자원을 그런 풀 같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환경을 파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태는 다양한 그런 생물의 종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런 균형 잡힌 생물권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생물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물 다양성이 존중이 안 되면은 농업 생산이랄지 식량 안보에 기본적인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속 가능한 그런 인간 생활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식지입니다. 인간이 지구에 땅은 많이 있죠? 땅은 많이 있지만 살기 적절한 땅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자꾸 사막화되니까 지구의 곳곳이 지금 사막화되고 있죠? 그리고 남극이랄지 북극이랄지 너무나 추워서 살 수도 없죠? 또 사실은 적도근방도 너무 더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기 적절한 그런 온대 지역에 그러고 식량이나 식량 생산이 적절한 그런 지역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세기 동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지금 무려 73억, 74억이나 되는 인간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73억이 현상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불과 앞으로 몇십 년만 있으면 이게 이제 100억, 200억이라고 계속 증가될 건데,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이 생물 자원이 상당히 고갈이 될 것이고, 생물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 사는 그런 데를 인간이 개척해서 농경지를 만든다거나 하면은 결국 다른 생물은 서식지를 잃게 돼서 생존이 어렵고 위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 자원을 관리할 때 우리는 생물의 다양성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를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물 자원 관리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물 자원의 관리는, 그래서 지속가능이라는 말을 했었죠. 우리가 지속가능이라는 그런 개념은 앞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sustainability 그랬죠. sustainable 그런 테크닉이랄지 테크놀로지를 써서 현재 있는 어떤 좋은 조건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좋은 조건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현재의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지속가능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물의 종과 유전자, 이 다양성이 계속 보존이 돼야 되고, 생물의 서식지도 보존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 유기체가 살고 있는 생태계의 다양성도, 생태계도 각 생물뿐만 아니라 그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계도 그런 다양성을 보호를 해주는 것이 이 적절한 생물 자원의 관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 생물의 보호, 이 생태의 보호를 갖다가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사진인데요. 이 새싹 하나가 사실은 간단한 식물이지만은 이것이 전체 식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지만은 그 식물계가 살지를 못하면은 초식동물들이 살아나갈 수가 없고, 초식동물이 살 수 없다고 그러면은 육식동물이 살 수 없고, 결국 그런 식물이나 동물을 먹고 사는 인간이 이 생물 자원의 고갈이 돼서 살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런 생물 자원을 알뜰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한다는 말을 쓰는데, 보호한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야생 생물을 보호하는 것, 이건 동물과 식물의 그런 다양성이랄지 유전자랄지 이런 걸 보호하는 그런 야생 생물의 보호에다가 그게 끝나서는 안 되고, 또 물을 잘 정제를 하고 좋은 물이 인간과 이런 동식물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영양소가 잘 순환이 되도록, 자연계의 그런 우리가 에너지 순환과 물질 순환에 대해서 배웠죠. 이런 물질 순환들이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은 환경 파괴도 일어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그런 형태의 자원 관리 되는데, 이런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끊어진다고 그러면은 결국 이런 생물 자원 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죠. 그 다음에 토양 같은 것도 사실은 잘 보존해야 됩니다. 어떤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를 몇 년을 지면 토양의 양분이 고갈이 되겠죠. 고갈이 되면 거기에 퇴비 같은 걸 잘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은 이제 더 많은 생산을 얻기 위해서 퇴비보다는 화학 비료를 써서 몇 년 화학 비료를 쓰면 그 토질에 그런 식품을 생산하는 그 산출액이 떨어져 가지고 식량 안보의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순환, 여기에 그런 퇴비 같은 것이 들어가서 다시 이런 식물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보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유전적 다양성은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죠.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각 생물의 종을 유지를 시켜야 이런 균형 잡힌 또는 서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생태계가 지속이 돼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런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지역 생물자원이라는, 자연지역은 우리가 보통 야생이라고 그러죠. 그런 야생지역의 야생 동식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자연지역이다, 야생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활동이 좀 손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활동에 손이 미쳐가지고 그 동물이나 식물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면은 그걸 야생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지역, 야생지역을 자연지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연지역, 야생지역은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어렵도록 도로에서 한 5마일, 한 8km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구 건물이 임시로 가서 누가 좀 텐트를 치고 등산을 했다거나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사람이 살수 있도록 어떤 영구적인 건물을 져놓는다 그러면 그건 야생지역이 아닙니다. 이제 대표적인 야생지역은 이제 국립공원 같은 것이죠. 국립공원을 지정해서 거기다 이런 건물 같은 것도 못 지켜오고 인간이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런 출입 제한도 없고 하는 그런 지역이 이제 야생지역이죠. 그 야생지역의 생물 자원은 또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죠. 어쩌면 이것은 그냥 놔두는 것 자체가 관리입니다. 야생 생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리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야생 지역이 제일 큰게 이제 알래스카 같은 데는 사람이 뭐 거의 적게 살고 있죠. 근데 미국의 그런 야생 지역이 한50%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넓은 면적이 알래스카에 있고요. 미국의 발전은 이제 동부를 중심으로 차차 서부로 뻗쳐나갔죠. 지금은 서부 태평양 연안에 그런 캘리포니아 같은 시애틀 같은 그런 도시나 주가 있어서 했지만은 중서부 그 지역은 상당히 인구 밀도가 낮죠. 인구 밀도가 낮고 거기에 사막도 있고요, 산림도 있고 로키 산맥도 있고 해서 그런 지역들이 전부 다 지금 야생 지역으로 미국 같으면은 돼 있죠. 우리나라는 너무나 땅이 좁고 인구는 많고 해서 그런 야생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국립공원 같은 데를 많이 지정했죠. 한라산 주변도 그렇고 지리산 주변도 그렇고 그다음에 설악산 주변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여러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 건참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생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개체군들을 갖다가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생지역 또는 그 자연지역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효과적이냐, 개발을 하는 게 효과적이냐는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런 야생지역이 좀 있는데요. 야생지역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연보호가 필요하다. 우리는 좀 우리의 생활이 좀 불편하더라도 자연보호를 하는 것이 인간의 지속 가능한 그런 생존의 방식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에이 무슨 얘기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리크레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은 풍광도 좋고 그 다음에 산림도 많고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이렇게 좋은 지역이 있으면은 이걸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사람들이 좀 접근을 못하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자연보호자도 있고요. 야 여기에다 스키장을 만들면 우리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그건 우리 건강에도 좋고 어는 리크레이션을 사용해서 개발하자고는 개발주의자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갈등들이 앞에서 배운 의사결정 우리 방법 배웠죠?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걸 개발할 것인가, 개발을 못하게 할 것인가, 또는 부분적인 개발을 할 것인가, 국립공원의 면적을 줄일 것인가, 더 늘릴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물자원 관리화된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연보호를 이런 자연보호를 할 때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속가능한 그런 천연자원을 관리한다. 숲이랄지 숲도 천연자원이죠. 그 다음에 산에 있는 광물이랄지 물도 사실은 중요한 천연자원입니다. 이제 이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원주민들이 있었죠. 원주민들이 이제 유럽에서 온 그런 백인들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원주민들은 지금 원주민 보호구역에 대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그들이 살고 있던 많은 곳들도 이제 국립공원 같은 곳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그런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소위 토템 사상에 있어서 이 자연에 자기의 조상들이나 또는 자기가 숭배하는 신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신들이.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야생 생태인데요. 그런 야생 생태를 보존을 해야 그들의 선조의 문화적인 것이 보존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인 중요성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 그러면은 그 관광 산업도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죠. 관광 산업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은 산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가등률이 매우 높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씩을 팔면은 그중에 순이익이 한 200만 원이 나오면 그 아주 생산이 잘 되고 그다음에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은 인건비 이외에 별 많이 드는 게 없죠. 차량 운영비 뭐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천만 원을 관광에서 번다고 그러면 그것은 생산 공장에서 생산해서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크레이션이나 산업 관광 같은 걸로 하는 그런 경제성 중요성 때문에 이걸 개발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연보호를 하는 것은 다행히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무숲 같은 걸 유지하면 공기의 질도 개선하죠. 또 수질도 같이 도와지겠죠. 그 다음에 이런 과학적 연구 실험실도 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연계가 보존이 돼서 어떤 생태계의 실험을 하려면 이렇게 보존된 그런 상태가 있어야죠. 이게 다 개발되어 버리면은 그런 자연의 과학적 실험을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나 대상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생물자원과 아까 유전적인 다양성 보존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생물체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몸 자체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그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어서 그 유전자에 들어 있어서 그 유전자가 뭐 합성하고 단백질도 합성하고 그다음에 모든 기관의 작용도 조절을 하고 생로병사의 모든 것을 유전자가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종이 다르다고 그러면 그 유전자에 상당히 차이가 있죠.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사람 유전자와 원숭이의 유전자와 토끼의 유전자와 풀의 유전자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차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람 유전자와 원숭이 유전자가 공통점이 20%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통점이 80%, 90% 이렇게 되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10%, 20%밖에 안 됩니다. 인간과 어떤 식물과의 그런 유전자도 때에 따라서는 40%, 50%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종이 다르다고 그러면은 이제 유전자가 다른데 그런 다른 유전자의 집합에 따라서 여러 종이 일어나는 지금 수백만 가지의 종이 동물과 미생물의 그런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나름대로의 각각 유전자 풀이 있어서 그 유전자 풀에 따라서 이런 생태계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양성을 존재한다는 것은 다양한 종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종류에서도 예를 들어서 콩이라는 종이 있죠. 콩은 한 종입니다. 콩도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뭐 서리태도 있고 메주콩도 있고 뭐 완두콩도 있고 다양한 콩이 있는데 그것은 콩이라는 유전자의 공통점이 예를 들어서 뭐 99.5%가 있고 그 약간의 차이가 이게 서리태가 될 것인지 메주콩이 될 것인지 또는 다른 콩이 될 것인지를 이렇게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태계에서 종이 나눠지는 것은 유전자의 차이가 큰 거고요. 많은 거고. 그 다음에 한 종내에서 다양한 그런 개체, 사람도 마찬가지죠.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 모양도 성격도 다 다른데 그것은 뭐에 따라서 유전자가 조금씩 조금씩 조금 다 다르고 조금씩 다르고 그 다른 유전자에서 다른 그런 신체적인 그다음에 정신적인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 집단 종 내에서도 그 종의 종을 이루고 있는 집단 사이에서도 그 개체가 서로 다른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성을 얘기할 때는 이런 생태계에서 여러 종이 존재하는 것, 종의 다양성, 또한종 내에서 그 종의 개체 사이의 다양성, 이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두 가지가 전부 다 우리의 생물 자원 관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전자는 사실은 유전자가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발견된 건 불과 뭐 1세기 뭐 이내죠. 그제는 인간의 이런 모든 특성이 이런 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그런 특성이 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이런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밝히질 못했습니다. 이제는 과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유전자가 우리의 모든 종을 갖다가 종의 종류, 그 다음에 한종 내에서의 그런 개체 차이를 갖다가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게 유전자가 기본적 물리적 단위다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한종 내에서도 서로 다른 유전자가 조합해서 약간의 차이로 개체 사이에 특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환경과 작용하다 보니까 유전자에 약간 변이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에서 추운 지방에 살다 보니까 그 공기를 마실 때에 코가 넓적해서 그찬 공기가 빨리 들어오면은 안 좋겠죠? 좀 가늘고 뼈 쪽에서 여기에 공기가 들어온 중에 따뜻해져서 공기가 들어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종들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추운 곳에 살던 그런 인간들 중에서 코가 뼈쪽 호구, 그 다음에 공기를 마시면은 여기서 따뜻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개체가 더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소위 적자 생존이라고 그래서 그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특성은 자꾸 권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더 살아나가게 좋게 돼서 거기에 코가 넓적해서 바람이 잘 들어가서 건강에 그런 감기에 잘 걸린다거나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도태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런 적도 지방에서는 찬 공기를 마셔갖고 덮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런 많은 공기를 갖다가 빨리 흡수해서 온도를 낮출 것인가 하는 게 문제겠죠. 그때는 코가 넓적하고 구멍이 큰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코가 넓적하고 콧구멍이 크고, 그 한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코가 뼈쪽 호구, 그 다음에 콧구멍이 작고 한 그런 특성의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은 그 유리한 것들이 더 많이 살아남게 되는 걸 유전적인 특성이 반영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주요 환경에 끊임없이 유전자들이 살아가면서 각 개체들이 반응을 해서 그 환경에 적절한 것들은 더 많이 번성을 하고 적절하지 못한 것들은 자꾸 퇴화해서 가장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들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는, 종 내에서도 변이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밀도 마찬가지죠. 밀도 살아가다가 주 환경에 밀도 각 지역의 기후에 따라 다 다르죠. 기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기후에 적응한 것은 더잘 살아가고 기후에 적응하지 못한 것들은 못 살아가죠. 그래서 각 지역에 따라서 밀의 다양한 그런 밀이라는 품종 내에서 다양한 그런 세부 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을 과거에는 인위적으로 종을 바꾸는 걸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런 종을, 유전자를 갖다가 조작을 한다고 그러죠? 유전자를 조작해서 인간이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게, 또는 한종 내에서도 아종이죠, 아종. 밀이라는 종 내에서도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이 있듯이, 쌀도, 벼에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죠. 뭐 통일벼도 있고,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품종을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이시켜서 개발을 하면은, 그러면 수확량이 늘어나서 좋을 수도 있죠. 그런 인간이 인위적인 이런 종을 변이시켜서 새로운 유전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이름 늘어나고, 그런데 유전적인 이런 다양성을 상실을 하면은 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소위 근친교배가 됩니다. 왜냐면 종의 다양성이 작아지니까 비슷한 종끼리 서로 이제 암수가 있어서, 여기에서, 암수가 결합을 해가지고 결국 그 식물이나 생물, 동물이 성장을 해서 크게 되는데, 이런 근친교배로 하면은 유전적 표류가 일어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과거 왕실에서 그런 근친교배가 많았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신라의 그런 예를 들어서 귀족제들을 보면은 골품 제도가 있었죠. 진골, 성골 그랬습니다. 진골, 성골,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왕족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면 자기들 친척 내에서 결혼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사촌이랄지 또는 남매 간에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쪽에 이집트 같은 데 보면은 근친결혼에 의해서 그런 왕이 기형적인 왕들이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걸 유전적 표류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환경에 적응도 감소로 오고, 기형아가 되면은 그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기 힘들겠죠? 이것은 유전적 다양성을 상실한 하나의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에서는, 우리가 이런 유전자 변이를 하기 전에는 인공적으로, 이걸 벌이랄지, 그 다음에 나비랄지, 이런 것들이 꽃가루를 옮기는 대신에 인간이 붓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도에서 암술 수술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교배를 시킨다 그러면은, 인공적으로 잡종을 이렇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다 보니까 어떤 품종이 포도의 생산성이 좋다, 또는 어떤 품종이 아주 당도가 높은 그런 포도가 나왔다, 또는 어떤 품종이 병원체에 면역이 있는 그런 품종이 나왔다 그러면 인간 이런 잡종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좋은 그 특성을 가진 것을 선호를 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이제 관심이 없죠. 그리고 다른 것은 또 차츰 폐기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 종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간이 밀을 키우는데 어떤 생산성이 높은 밀을 품종을 하나 개발했다고 그러면 다른 건 전부 다 없애버리고 키우지 않고 그걸 자꾸 키운다고 그러면 결국 이건 나중에 자기들끼리 근친교배를 해야 되는 그런 유전적 표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해충이나 질병에 저항성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연 상태에서 오랫동안 100년, 1000년, 만년 동안 견뎌온 그런 밀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런 해충이나 질병의 저항성을 키워왔죠. 그래서 그것이 많은 것만 사로하는데, 인간이 갑자기 이런 유전자 조작을 해서 또는 잡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키우면은 그저 몇년 동안 또는 몇 세대 동안은 좋은 그런 생산성을 갖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어떤 질병에 걸리니까 감당을 못하는 그런 수가 있겠죠. 요즘 2016년 지금 하반기 AI 때문에 난리가 났죠. 지금 2,400만 마리의 그런 가금류는 닭이나 오리 같은 그런 종을 가금류라고 그러는데, 2,400만 마리가 넘는 그런 가금류를 지금 살처분했습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가축들, 닭이랄지 하는 것들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이렇게 품질 개선을 해서 빨리 자라고 알을 많이 낳고 오는 그런 종들입니다. 더구나 그걸 갖다가 더 그것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케이지에다가
가학은 우란에다 넣고 움직이도 못하게 하고 밤에 알잘라라고 밤에 불을 켜고 이런 여러 가지 걸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새로운 종들은 어떤 면역력이 작아져 가지고 지금 외부에 철새들이 AI 그 병원기를 옮긴다고 그러는데 과거에 그냥 뜰에서 돌아다니면서 지렁이도 잡아먹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키운 닭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AI의 병원균에 면역이도 해서 안 걸리는데 그 케이지에 있는 수만 마리 수천 마리의 그런 닭들을 저는 것들은 이런 면역력이 없어 그냥 하나 한 마리가 걸리면 옆에 쫙 크니 전염이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오늘날 전반적으로 AI가 퍼져가지고 지금 큰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좀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의 자연의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면역을 거친 그런 품종은 어쩌면 생산성은 좀 작을지 몰라도 이런 질병의 해충에 훨씬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도 이제 육종으로 하죠. 소도, 돼지도 여러 가지 육종을 한다는 것은 품종을 여러 가지 품종 중에서 자연적으로 있는 품종 중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골라서 그것만 키운다는 뜻도 있고요. 또는 이런 교배를 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거나 유전자 조작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거나 요즘 상당히 심각한 것은 콩이랄지 옥수수랄지 하는 것들이 이제 유전자 조작, gene modulation, 해서 GM, 이런 유전자를 조작한, 유전자를 변형시킨 그런 식량이랄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먹거리들 있는데, 그것이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염려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먹어온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서 먹어온 그것들은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먹어오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것을 안 먹거나 도태시키거나 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유전자 조작을 시킨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품을 먹으면은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기형아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질병에 잘 걸리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육종 방식의 소수의 품종을 선호한다고 그러면은, 돼지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살이 잘 찌는 그런 돼지의 품종만을 하고, 나머지를 키우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 다양성이 상실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이 손실이 돼서 앞에서 얘기한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자원과 식량, 우리 생물자원의 이런 관리를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식량 문제 때문에 그렇죠. 식량 문제 때문에. 인간은 처음에는 육식과 처음에도 잡식이었죠. 주로 동물을 사냥해서 먹었고, 고기를 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식물을 채취했죠. 열매나 씨앗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런 곡물과 동물을 먹었는데, 주로 원시인들은 이런 곡물보다는 뭐에 의존했습니까? 고기에 의존을 했죠. 그러다가 인간이 뭘 함에 따라서, 농업 생산을 함에 따라서 점차 곡물의 소비가 많게 돼서 주식이 곡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안 먹은 건 아니죠. 가축도 다 키우고, 야생에서도 잡고 해서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달걀도 먹고, 이제 여러 가지 농업 기술이 발달하니까, 우유를 갖다 치즈로 바꿔서도 먹고, 이렇게 우리의 생활 수준이 현대에 와서는, 지난 몇백 년 동안에 와서는 우리 생활 수준이 개선된다 이렇게 하면은 곡물을 줄이고 차츰차츰 이런 고기나 달걀이나 치즈를 더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옛날에 모의 부족에서 쌀이 부족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러고 1970년대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리가 봄에 다 떨어져서 춘궁기라고 합니다. 봄에 아주 궁한 그런 시기라고 그러는데 아직 새로운 곡식은 나오지 않고 겨울 동안에 모아둔 곡식은 다 먹고 해서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쌀의 생산량도 늘어났고 그에 못지않게 쌀 소비가 줄어서 지금 매년 쌀이 남아돌아서 지금 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쌀로 가루를 만들어서 빵도 쌀가루로 만들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막걸리니 이런 술 같은 것을 쌀로 담그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다 풀렸죠. 그래서 이런 곡물을 어떻게 처분하는가 하는 게큰 문제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직도 쌀은 우리의 주곡인 쌀은 남아돌아가지만 콩이랄지 옥수수랄지 밀이랄지 하는 건 엄청나게 부족해서 많은 양이 여기에 수입이 되죠. 그러고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람만 이런 곡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가축이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사료에 많은 곡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농경지고 방목지고, 방목은 이제 놓아서 기르는 겁니다. 염소나 양이나 소를 놓아서 기르는 농장 같은 데서 놓아서 기르는 걸 방목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기에 많은 단백질의 공급원이 어장이죠. 물고기 같은 것들을 또는 어패류, 굴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어장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걸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곡물을 제공해주는 거 이제 농경지죠. 농경지. 우리 같으면 이제 논과 밭입니다. 논에서 다 쌀을 만들고 밭에서 밀도, 옥수수도, 감자도 다 재배를 하죠. 그러고 이제 고기나 이런 걸 위해서 가축, 소, 제일 많이 기르는 게 이제 요즘 가금류가, 이 숫자로는 가금류가 제일 많겠죠. 닭이나 또 오리 같은 게 제일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돼지. 소는 이제 크니까 숫자로는 적겠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순서는 뭡니까? 소고기 더 좋아하고, 소고기 다음에는 돼지고기, 닭고기는 싼 걸로 하지만은, 사실은 닭고기가 돼지고기보다 좋고,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영양학자들이 얘기 들으면은, 이런 소나 돼지의 그런 고기를 붉은 고기라고 그러죠? 붉은 고기는 우리 몸에 좋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화지방산이 많아가지고 콜레스테롤도 많이 생성하고 그것이 신장질환도 일으키니까 안 좋다. 그래서 뭐라고 권장하냐면 하루에 50g이나 70g 이상 멋진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빗대서 얘기하기를 소고기는 될수 있으면 먹지 말고 돼지고기는 생기면 먹고 안 생기면 먹지 말고 닭고기는 웬만하면 찾아 먹고, 그 다음에 오리고기는 돈을 주고라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단백질의 종류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호는, 우리 한민족의 기호는 소고기가 더 좋은 거고,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돼지고기 먹고, 없으면 닭고기 먹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가축을 키우는데 곡물을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양의 옥수수 같은 것이, 가축을 키우는데 사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그런 밭이죠. 이런 큰 밭들은 이제 미국 같은 중서부의 대단히 그런, 이런 농장들은 소위 스프링클러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트랙터로 수확하고 오기 때문에 이거 한 사람이 경작하는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생산도 이제 GMO, 그런 유전자, 변형된 그런 곡물을 키우기 때문에 생산량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 곡창지대가 세계에 식량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동물의 식량을 제공하는 그런 주요한 자원처가 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런 동물, 초식동물 같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목을 했죠. 묶어서 키우지 않고 다 풀어가지고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풀도 뜯고 그 다음에 물도 마시고 남잎도 먹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특히 이제 소, 염소, 양 같은 거 지금도 어디에 가면은 이런 개발도상국에 가면은 이런 초식동물을 방목하는 데가 많습니다. 몽고 같은 데, 이런 엄청난 염소 같은 걸 키우죠. 몽고에는 염소가 많고 그다음에 낙타를 키우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하면은 말도 키우고
우선 무엇을 얻느냐 하면은 고기를 얻고요. 고기를. 그 다음에 우유도 나오죠. 소도 우유고, 말은 이제 마유라겠죠. 말. 양도 양유가 나올 것이고. 그걸 전부 다 합해서 그냥 밀크라고 얘기한다면, 밀크라는 건 이제 카우 밀크도 그렇고, 호스 밀크도 그렇고, 쉣 밀크도 다 밀크라고, 우유는 우리 우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어디에서 얻느냐에 따라서 좀 이름들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동물을 키우면은 이것만 얻는 게 아닙니다. 뭘 주는 거야? 가죽을 주죠. 털가죽을 줄 때도 있고, 가죽을 줄 때도 있고, 양 같은 거, 뉴질랜드에는 인구가 한 5,6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양은 수천만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인당 상당히 많은 그런 양을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뭐 때문에? 고기도 얻고, 우유도 얻지만은 털을 깎아서 그걸 우리 의생활에 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건조 지역, 건조 지역은 이제 이 유목민들이 이런 방목을 해가지고, 소랄지, 염소랄지, 양이랄지 이런 걸 키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과도한 방목이 되면, 과도한 방목이라는 것은 방목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 수가 늘어나서 염소나 양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걸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지속 가능은 그런 방목이 아니죠. 지속 가능한 방목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염소를 키운다 그러면 그 염소의 숫자가 풀을 그걸 뜯어먹고 나면은 또 풀이 자라서 다시 뜯어먹을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뿌리까지 다 캐먹을 정도로 뿌리가 그런 초원이 작아가지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초원이 황폐화되고 결국은 거기서 생물이 살수 없는 사막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목을 할 때에 그 방목 자체도 지속 가능한 그런 방목이 되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것. 그것도 이런 생물 자원의 관리에 중요한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어장. 특히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동물, 가축, 이런 거에 못지않게. 특히 이제 해안 지역. 일본과 같이 섬나라. 일본은 이제 그런, 이런 물고기를 상당히 많이 먹고, 특히 뭐, 이런 회 같은 걸 많이 먹는 그런 나라죠. 세계 참치의 어쩌면 절반 이상이 일본에서 다 수요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대양에서. 대양이 엄청나게 큰 어장이죠. 그래서 대양에서 이걸 잡아들이는데, 대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곳은 뭐 지속 가능한 그런 어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차 인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획으로는 기술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군 탐지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 어디에 그런 물고기떼가 있는가 하는 걸 찾아서 엄청나게 큰 그런 그물을 쳐가지고 싹쓸이 해가는 그런 식의 그런 어획이 드니까 그렇게 큰 바다에 사는 생물도 고갈이 돼 버리는 겁니다. 고갈이 돼가지고 이런 지속 가능한 그런 관리가 되지 않아서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많은 나라들, 이쪽에 동남아에 있는 뭐 베트남이랄지, 그 다음에 어느 나라들, 그 나라들은 이제 강에서 이런 물고기를 잡아먹고, 또 호수에, 어떤 데는 아주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죠. 뭐 바이칼 호수랄지, 이런 호수에서 또 많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데요. 어떤 곳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물고기를 잡는 걸 어획이라고 그러죠. 어획의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주 다량의 그런 어류를 한꺼번에 잡아들이는 게큰 문제죠. 옛날같이 그냥 낚시를 해서 하거나 조그마한 그물로 몰아서 잡는다고 그러면은 그게 지속 가능한 그런 어획에 대해서 이런 상류자원에 관리에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될 건데 지금은 엄청나게 큰 그물들을 써가지고 그걸 채취를 하죠. 어획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어획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농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생물 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농업을 보면은 우리는 전통적인 원래 농업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에 해온 그런 농업은 지금도 개발도상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계형, 그다음에 집중형 농업이라고 그러는데 생계형 농업이라는 것은 원래 하면은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농사를 지면은 그 농사를 짓는 가족이 그저 먹고 살 정도의 규모의 식량을 산출하는 걸 생계농업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인간의 노동하고 동물의 노동. 예를 들어서 소를 가지고 벌써 밭을 갈거나 말을 가지고 발을 갈거나 그런 거죠. 인간과 동물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하는 것이 뭐 팔고 사고 올것 없이 그 집에서 그냥 먹고 살 만한 정도의 식량. 이것도 먹고 살 만한 정도의 식량을 한다고 그러면 생계농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도 먹을 게 부족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게 이제 그런 것이죠. 생계농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나중에 얘기는 다른 농업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만은, 농사를 지으면서 겨우 자기들이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된다고 그러면, 이때는 가족의 수가 생산수단입니다. 애들을 낳으면 애들도 다 농업에 종사해서 같이 먹고 살걸 생산하는, 그래서 이런 데는 출산율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농업은 이제 더 많은 인력과 동물의 노동력을 투입하라고 비료도 주고 관계도 하고, 관계는 뭡니까? 물길을 만드는 거죠. 고랑을 파가지고 물을 댄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용수를 저장했다가 쓴다거나, 또는 간작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을 키우면은 식물이 영양분을 다 흡수해가지고 그 식물이 더 자라기가 어렵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는 다른 종류의 식물을 심어서 그걸 키우고 몇년 후에도 처음에 키웠던 식물을 키울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이제 간작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좀 생산력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출산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산이 커지는 게 아니라 산출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얻어진 그런 곡물은 농부가 먹고 살고요. 그다음에 좀 남아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에 판매해서 다른 생필품,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가정에서 필요한 그런 연료를 구입한달지, 또는 좀 생활이 나아지면은 뭐 가전제품을 구입한달지, 이렇게 다른 사람과 판매해서 물물 교환하거나 팔아서 돈을 주고 다른 걸살수 있거나 하는 정도의 농업을 집중농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적 농업은 이제 잘 사는 나라에서 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 같은 그런 나라였죠. 아까 중서부지방에 그 옥수수 밭, 밀밭 엄청나게 큰 밭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투입이라는 건 비료도 많이 쓰고 농약도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쓰고, 어떤 때는 이제 뭐 거기에 필요해서 연료도 쓸수 있고, 왜냐면 이런 트랙터 같은 걸 운영하려면 연료도 쓰겠죠.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대규모 단지에다가 단일 농작물, 밀이랄지 콩이랄지 옥수수랄지 이걸 선택적으로 재배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엄청난 양의 그런 산출이 일어나는데, 이건 사람만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사육장에 그런 가축 사료로 사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이것을 먹으려고 이 곡물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곡물을 먹으면은 10개가 곡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 10개를 갖다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로 바꾸면은, 소나 돼지고기를 바꾸면은 그 중에 10%나 20%밖에 영양분을 못 얻습니다. 그냥 그것을 뭘로 먹었으면, 곡물을 먹었으면은 지금 한두 사람이 먹는 걸 가지고 열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고기를 먹는 대신 먹는다고 그러면은 인간이 고기를 좋아해 가지고 많은 이런 곡물을 줘 가지고 적은 고기를 먹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판매를 하면은 농장 주는 엄청난 돈을 벌겠죠? 많은 돈을 벌 겁니다. 이게 선진국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인데, 이제 후진국에서도, 물론 후진국에도 그 나라의 자본가가 갈 수도 있지만은, 이제 선진국에서 가가지고, 이런, 커피랄지, 커피 농장 같은 거, 바나나 농장, 코코아 농장을 대단위로 개발해서 현지 주민들을 고용해가지고,
일부 개발 도상국에서 이제 그런 주민들을 개발해서 이런 산업적 농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 이제 착취를 당하는 거죠. 이런 거대한 그런 커피 농장에서 그 사람들이 받는 임금은 정말 하찮게 되는데, 이제 스타벅스에서는 그 커피 한 잔에 3,5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실제 그런 커피를 재배하는 농장한테는 예를 들어서 그 5,000원 중에서 500원도 안 되고, 뭐 100원을 준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정말 정의로운 그런 경제 체제가 아니라고 해서 요즘 각성하려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자원하고 어장을 좀 살펴보면은, 어장의 제일 큰 어장이 이제 대양이죠. 대양인데, 대양의 물고기 잡는 법, 어획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물고기 종류나, 이게 많은 물고기들은 또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구를, 무리를, 청어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은 그 무리를 이루어 살죠. 어떤 무리를 어떻게 이루어 사느냐에 따라서 어획 방법이 다른데, 우리가 그 고기를 잡는 한 방법 가운데는 저인망, 추월선이라고 그러는데, 저인망이라고 해서 바닥에 큰 그물을 해갖고 바닥을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싹 쓸으면 그 해저에서 사는 어류, 대구나 새우 같은 게 해저에서 좀 살고 있는데요. 그걸 싹 그냥 완전히 다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인망을 많이 사용을 해서 트롤선 가지고 이렇게 어획을 하면은 이게 그런 어종들이 고갈될 위험성이 많이 있죠. 여기 많은 군집을 이루고 있는 그런 어종들은 이렇게 어떤 큰 그물로 이걸 싹 쓸어서 한꺼번에 잡아버리면은 이게 멸종될 가능성이 또는 급격히 개체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저인망 말고 선망이라 있는데 이런 그물을 커튼처럼 쭉 이거는 몇 킬로 이상 어떤 거뭐 10킬로가 넘는 그런 그물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하니 배로 그물을 쳐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그걸 다시 기계로 쫙 하니 감아 올리죠. 그러면 거기에 그물에 걸려 있던 그물 옆에 지나가던 건 모두 거기서 다 그물에 걸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특별한 어종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물에 지나가는 모든 고기가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참치잡이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참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거기에 같이 있던 어종들이 포획이 되어 버립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어종을 정해놓고 이번에는 고등어를 잡아야 되겠다고 그러면 고등어만 잡으면 되는데 꽁치도 잡고 뭐다 명태도 잡는다고 그러면 꽁치나 명태 같은 그런 원하지 않던 어종까지 다 잡혀서 해양 포유류를 많이 죽이는. 근데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잡아서 버리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요즘 자꾸 이제 먹을 게 적어지니까 옛날에는 버렸던 그런 어종도 우리가 먹는 그런 걸볼수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이게 좀 현대 그 어육으로는 기술과 합친다고 그러면은 그 해양에 있는 많은 그런 물고기들을 갖다가 짧은 시간에 다량 포획을 해가지고 뭐가 이런 어종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 양식인데요. 양식은 요즘 바다에 가면 양식장 많이 있죠. 또 이런 육지에도 이런 저수지나 그다음에 댐에도 이런 양식을 할수 있는데 물을 상수도원이 되는 데는 이런 양식을 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나 양식을 하는 그런 양식장에서 양식을 해서 물고기를 이런 소나 돼지나와 같이 키워먹는 가축을 키우듯이 고기도 키워가지고 먹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많은 경우에 또 오염이 아니라 오염도 발생하지만은 이게 또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다 죽는 경우들이 많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입니까? 날씨 때문에. 날씨가 조금만 더워가지고 더우면은 모든 그 양어장에 있는 그런 고기들이 다 죽는다거나 또는 오염에 의해서 다 죽는다거나 우리가 부위 영양화 잘 배웠었죠?
그래서 이런 해양에 적조가 생긴다거나 이런 호수에 녹조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그 양식장에 그 고기들이 떼죽음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양식의 또 다른 한 방식은 이런 치어 작은 그런 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작은 물고기로 수만 마리를 갖다가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를 키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하류에 강에다 방류를 하면은 연어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예, 그건 회귀 본능이 있어서 몇 년간 바다에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다시 그걸 어떻게 기억으로 그들이 돌아오는지는 아직 학자들이 완전히 밝히질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곳에 와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알을 낳고 죽는 그런 게 있으니까 산란을 하고 그래서 이런 3, 4년을 내다보고 우선 어류를 양식을 해가지고 그 치어들을 작은 물고기 새끼죠. 그걸 방류를 하는 것도 일종의 양식의 한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댐을 만들어서 그 강에 이런 산란을 연어들이 못 올라오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죠. 이것이 이제 해양 생물 자원, 특히 어종들의 그런 것과 관련된 생물 자원의 관리의 모습이고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개선 방안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제17장 생물자원의 강의를 마치고요. 이것으로 단원사뿐만 아니라 이 과목의 전체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단원사에 나와 있는 그 형성평가 문항을 꼭 풀어보시고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강의를 듣거나 교과서를 다시 읽어서 그 부족한 점을 완전히 학습을 해서 완전 학습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그것들도 형성평가 문항을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혹시 바쁘거나 다른 이유로 그걸 못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그 형성평가 문항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격검정 시험을 볼 때는 그 형성평가 문항을 잘 풀으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니까요. 이 문항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20강을 했습니다. 매일 한 강씩을 공부했으면 20일, 이틀에 한 강씩을 공부했으면 40일을 여기에 투입을 하셨을 것이고요. 지금 빨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루에 두 강씩 했다면은 어쩌면은 열흘에 이걸 다 공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문제 너무나 학습량이 많아져가지고 머리에 남지를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되죠. 물론 오늘 이 강좌에선 그런 강의 내용들이 물리나 화학과 같이 그렇게 아주 추상적이고 어려운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중학교 때 생물이나 물상이나 또는 지리 과목이랄지 이런 데서 많이 배운 것이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것도 있겠죠. 뭐 알베도니, 부영영화니 새로운 용어들도 몇개 배웠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공부하시기가 힘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쭉하니 정리하셔서 모든 내용을 학습을 하시고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격 검정에서 환경, 인성, 지도사건, 지구 환경, 교육사건, 어떤 자격증이 되건 그 자격 검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학습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